반갑습니다.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 앵두금 승분 보석 대표 박현철입니다. 네, 오늘은 비가 와서 잠시 바람도 쐴 겸 모처럼 탐사를 나왔네.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감별하기도 바빠서 밀리고 있는 중이에요. 자, 근데 오늘 요즘 들어와서 인기가 많아졌네요. 네, 역시 이제 사람들의 인식도가 높아졌고 이제 올바른 동기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탐욕적인 마인드로 오시는 분도 계세요. 예,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한 양심이 있는 사람들의 눈에만 다이아몬드가 보인다는 거 잊지 마세요.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착한 눈을 가져야 돼요. 아주 순수한 눈을 갖지 못하면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8월달부터 계속 왔는데 하나도 못 찾았다고 합니다. 당연하죠. 예. 다이아몬드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를 끼워야 다이아몬드 찾을 수 있거든요. 눈과 머릿속에 또 손에 그 다이아몬드 필터를 넣어야 찾을 수 있는 겁니다. 자, 제 금방 왔는데 저는 다이아몬드만 찾습니다. 다른 건 손 안 돼요. 그리고 질 좋은 거, 가급적이면 이제 질 좋은 거, 러프는 이제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. 자, 여기에도 지금 다이아몬드가 존재하는데 지금 제 눈에 두 개가 보여요. 자, 여기 이렇게 보면 두 개가 보여요. 자, 여러분, 여기서 찾을 수 있으면 현장에서 찾을 수 있고 여기서 못 찾으면 현장에도 못 찾습니다. 자, 5초 안에 찾을 수 있을까요? 1초, 2초, 3초, 4초, 5초. 자, 여기 보니까 자, 여기 또 하나가 서서히 이제 바닷물에 이렇게 딱 왔어요. 왔어요. 큽니다. 제법 크네요. 네, 큰 게 하나 들어왔어요. 아이고, 큰 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. 자, 오, 제법 크네요. 아유, 이거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. 그냥 보통 이상은 됩니다. 네, 이빨 같기도 하고, 오, 눈 같기도 하고, 이빨 같아 보이네요. 딱 이렇게 보면, 이렇게 돼 있으면 주로 이빨이에요. 요렇게, 요렇게. 네, 이빨이 다이아몬드로 들어온 경우예요. 그리고 여기 또 하나 더 있네요. 자, 여기 이건 옐로우 쪽인데 조금 찐 게 조금 덜 쪘긴 한데 버릴까 말까 망설이기도 합니다만 글쎄요. 쪘긴 쪘는데 한 5에서 한 10회를 나오겠네요. 자, 이거는 가져가겠습니다. 네. 자, 주변에 또 있을 텐데. 여기 있으면 또 있을 텐데. 여기 또 있네요. 핑크가 하나 또 있습니다. 핑크가, 이쁜 핑크인데, 네, 작긴 한데, 그래도 오케라스는 되겠네요. 이거 오케라스는 투명도가 좀 좋은 오케라스예요. 네. 어디 보자. 또 있나. 자, 여기까지 할까요?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부수 대표 박현철입니다. 분명 이러다가 하나 나오는데? 그렇지.